Nice game to eat. 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Music. 왜 저래? 오타쿠들의 재밌네. 즐거운 글로 배우는 연예 참고서 1박 1박 2일. 아, 황금까지 얘기해야죠. 박수 치면 소리가 확 먹어요. 아. 네. 뭐야? 황금까지 뭘 얘기하자고요? 황금까지 얘기해야죠, 깔끔하게. 가지가 영어로 뭐예요? 가지가 영어로 립. 어? 립? 그건 입 그거 아닌가요? 브랜치. 나왔네요. 브랜치? 브랜치는 저거 조이는 거 아니에요? 브랜치 스펠링이 뭐예요, 근데? P U R A E N V R C T O R I. 네, 감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C H 맞네.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골드 브랜치. 네. 골브. 가죠. 골브. 자, 진행하죠. 황금가지에서 나온 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죠. 실제로 황금가지가 지금 제가 서점장을 제가 그 안 가죠? 아니,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서점 문을 열어봤던 적이 언제? 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품권이 이런 게 생길 때 아니면 안 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언제 열어봤어요? 상품권 있을 때 열어봤었어요. 그 작년 설날 때 조카들 책 사줄 때. 그 책 제목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디테일하게 들어오지 마세요. 도마점과 신림역 앞에 있는 그냥 큰 교보문 뭔가 있어요. 아니 슬림역이라는 데가 있어. 아 슬림역은 어디요? 슬림역입니다. 아니 나를 얼마나 슬림한데요? 네. 아 좋아요. 네. 굉장히 네, 물을 좀 드셔서.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발음 좋네요. 그 아무튼 제가 그 서점을 네. 자주 가진 않는데 네. 무슨 특별한 무슨 이런 상품권 같은 게 생겼을 때 문화상품권 이런 거, 네, 네. 도서상품권 이런 거 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쓰러 가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 쓰러 가는데 IP 충전을 안 하고 IP 충전을 해야죠. 아니 도서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되지 않아요? 도서상품권은 도서만 되잖아요. 도서상품권이 문화상품권으로 발전한 걸걸요? 패치된 걸걸요? 그게? 저 모르겠어요. 패치 노트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니야 도서상품권은 도서밖에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거기 그 가면은 그 베스트셀러 쪽에 있잖아요. 그 네. 책에 한가지 책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세계대전 Z? 오! 또 붉은 가지? 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아! 예. 네. 앞으로 출간 예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가지. 네, 알겠습니다. 오. 좋네요. 역시 유식한 사람은 달라요. 그죠? 아, 그러니까요. 책도 좀 많이 보시고. 대박. 네.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성준씨가. 네. 제가 굉장히 깊진 않은데. 네. 되게 얕고 잘 몰라요. 넓게 알아요. 네, 넓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항상 제가 자전에 뱉잖아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책을 마지막으로 읽은 지가 네. 한 10 너댓 년 된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뭔가요? 홍정욱의 칠막칠장.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뭐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하면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인생 칠막칠장의 의미가 뭔가요? 77살에 쓰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 인생이 바뀌는 그 시기. 아 7번 바뀌었다? 네네네. 그래서 칠막칠장? 네, 결말만 대충 얘기해 주시면. 네. 그 아, 그게 결말이 아니라 그냥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것들을 어린 학생들한테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자 인생 그렇게 살아라. 살아라. 난 잘 살았으니까 너네. 그렇지.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가셨죠. 하버드 가고. 서울 내려가셨죠 방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 뭐 뒤에 뭐 말머리만 읽고 뭐 그런 거 아니죠? 뒤에 뭐 그 뒤에 있잖아요 책 뒤에. 제가 얼마 많이 읽었는지 네. 집에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오. 아, 달아 있어요. 약간 달아 있어요. 제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가지고. 오. 잠자면서. 예. 네. 저희가 그 오랜만에 성준 씨를 이런 프리한 방송에서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실 거예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굉장히 궁서체 방송, 막 정장 입고 하는 막 중계 이런 거에서 그렇죠. 보다가. 중계요? 예. 네. 철권. 네. 최 사장. 뭐 제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장인어른 빼고는. 네. 토킹하는 토킹 프로그램은 나온 적이 없네요. 아예. 그리고 이렇게 아껴놓은 거죠? 인분 조합 아예. 인분 조합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나요? 네, 한 아니 번도. 실제로 인분이가 들어올 때 인분 조합을 한 두 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 있었는데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근데 왜 지나간지 알아요? 나한테도 안 해. 위험해요. 둘이 일단 위험해요. 이게
우리 둘이 시너지가 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감당이 안 돼서 안 하는. 안 그래도 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찌라이 네. 24시 자리 하나 남냐고. 아, 잘할 수 있다고. 아니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서 뭔가 어떻게 정제되지 않고 거길 들어가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이스 게임 TV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위험해요. 근데 오늘 저도 긴장을 좀 하고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잘, 네. 들어오기 전에 살짝 주제를 봤는데 네네. 제가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 같은 아, 그런 주제가 주제. 네, 오늘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네. 사실 빗돌 오빠가 왔으면 다른 주제였는데 제가 살짝 또 마지막에 좀 바꿨어요. 아, 기가 막혀요. 이런 인기 응변. 좋아요. 좋아요. 네. 애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해볼게요. 네, 뭐 어디 가신다고. 어디 가야죠. 다음 주 일요일에 네. 어디 가요. 아 가야죠. 지방 내려가면 아, 가야죠. 다음 주일 날 또 저희가 충주 가서 네. 또 세계 각국에서 오는 또 무술 어? 무술인들 네. 직접 참관하고 거기서 또 이벤트로 저희가 철권 아 참관하실 거예요? 아니 그 참관을 해야죠 미리. 네.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도 근데 그 무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그리고. 쪽에 무술은 관심 없고 관심이 없대요.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거 뭐 무술 제가 무술 해본 적 있어요? 무술 어렸을 때 태권도? 얼마나 했어요? 한 달. 왜냐면 보통은 한 달 다니고 내가 그만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만두겠어요. 왜냐면 애가 방정 맞은데 네. 더 촐싹거린다고 계속 발차기만 하고 집에 와서 아... 그냥 바둑 배우라 바둑이랑 서예 배우라고 해가지고 아... 다음 달부터 제가 서예 학원에서 서예를 배웠습니다. 나도 태권도 진짜 오래 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저 3단까지 땄어요. 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하셨네. 3단이면은 네, 저는 뭐 하나 하면 되게 오래 했어요. 오. 피아노도 막 6년, 바이올린도 7년 막. 와, 바이올린 배웠어요? 네. 바이올린 몇 년이라고 지금 잠깐 정확히 얘기해야 돼. 할 줄 알아요. 7년이라고 했어요, 바이올린? 네, 하고 정도 배웠어요. 유진박인데? 아니, 바이올린 7년 배웠대요. 7년. 바이올린을 친 거 아니에요? 켜요. 잠깐만 이거 맞아요? 왜냐면 검증 프로그램 만들어야겠다. 바이올린은 7년? 바이올린은 피아노나 다른 악기랑 조금 달라요. 바이올린이나 플룻 같은 거는 선생님이 초기 지도를 안 해주면 배우면 안 되는 악기예요. 그래서 저도 바이올린이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타를 사람들이 악기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그냥 학원 가서 배우면 되지. 근데 그게 되게 비싸요. 학원이 바이올린 교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요. 그게 실제로 부담스러울 정도. 자기 악기를 가지고 있기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첼로 뭐 바이올린 이런 것도 비싸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올린을 점점 큰 걸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아, 그 체형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래서 저도 바이올린이 진짜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있어 보이는 악기의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오케스트라 기타는 좀 없어 보이고 약간, 그거에 좀 약간 상위호환 그런 걸 전 바이올린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워보고 싶었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고 아, 다 까먹었어요.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알아봤을 때 제일 싼 거 그 학교 책상 만드는 나무로 만든 거 그게 한 14만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 리플들이 네. 리코더다 움직이니까 많아가지고 예. 그럼 다 검증 까먹었어. 될 수 있어요? 아니 까먹었어. 7년이면 웬만해서는 어떻게 유진박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따로 이제 바이올린은 저희가 구해오면 되니까 싸게 데려오면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번 연습하면은 할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살아나겠죠. 왜냐면 저도 철권한 십몇 년 했는데 이 손이 기억하거든요. 이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게 이상하다고요? 아이고, 이게 누가... 아니 철권만큼 깜짝아 심장아 성준씨가 철권 한 만큼 바이올린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살아 십몇 년을 지나도 이게 손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바이올린은 방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때려가면서 하면 금방 배우거든요. 뭐라는 거야 진짜. 네? 그러니까 유진방 다리친 아 그거는 이제 소속사에서 라면 먹이면서 네 그렇게 하면 바이올린은 빨리 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다음에 네. 또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간 뭐 가져보도록 하죠. 오 네. 괜찮겠네. 가둬놓고 때리신다는 그 네. 때려? 무튼 영화 있어요 영화. 영화? 네. 네네. 근데 그러면 안 되긴 하죠. 안 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충주에 이번에 가셔서 아 또 단군이랑 또 철권 해설을 또 철권 해설은 근데 네. 이번에 네. 오늘 제가 그쪽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무대가 저는 그냥 동네 노래 그 뭐지
전국 노래자랑 수준 무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대 그 도안을 살짝 봤는데 네. 거의 WCG 네. 수준의 그 무대더라고요. 그 이번에 NLB 결승전급 일단 오히려 더 넓어요. NLB 결승보다 넓고 그 천하제일 무도회 있잖아요. 그 그것처럼 맞아. 이렇게 길이 있고 그 앞에 무대가 네모난 게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다른 쇼도 하고 거기다 바로 설치하고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되게. 아이, 네. 저는 원래 그런 큰 무대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몇 번 경험도 있고. 어떤 무대가 제일 컸어요? 여태까지 한 거 중에. 버블 파이터.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는. 네. 크로마 세트장. 아니 좀 그 낙교에서 했었던 WCG 그 백스코어도 좀 컸었고. 그 저기 인천에서 한 거야? 네. 뭐 예전에 뭐 신도림에서 했던 것도 좀 사이즈 있었고. 그리고 저기 인델리 스타디움. 거기 말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했던 것도 좀 사이즈 있었고.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거기가 제가 그거 했을 때 좀 놀란 게 그 네.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어떻게 보면 그 종합 쇼핑몰 그런 개념이잖아요. 종합 영화도 보고 뭐 식사도 하고 네. 거기가 유동 인구가 저희가 그 경기를 진행하는데 네. 진짜 유동 인구만 한 100만 명 본 것 같아요. 그 거기에 정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 정문 앞에서 했거든요. 100만 명? 네, 진짜요. 중국 사시는 것 같아요. 한 중국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한 6-7만 명 제 추산으로는. 왜냐면 실수 없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 토요일 날이어가지고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타임스퀘어가 또 공연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공연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 이렇게 타임스퀘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휘어있는데 그 휘어있는 홀에다가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근데 연예인들 팬사인회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사운드가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위로 다 뚫려있고 이래가지고 사운드가 막 퍼지더라고요. 그렇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네. 음악을 틀어놔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냥 하는 거죠. 타임스퀘어 네. 까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짭짤하던데? 에 뭐 어쨌든 에 뭐 싫으면 협찬 네.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되게 클 거라는 거 네. 그 뭐 그 큰 만큼 제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아유 퀄리티 맞춰서 또 해설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나비 넥타이 네. 나비 넥타이 안 할 거예요. 그냥 기본 넥타이. 아 왜요? 네? 아, 일단 한번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구경 오시고요. 저희 또 그 전날 가서 저희 직원분들도 구경한다는 사람들이 전날 가서 있겠다고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남궁강진. 재밌을 것 같아요. 용희 씨도 간다고. 아 그래요? 네. 둘이 비슷해 약간 뭔가. 네. 약간 뭔가. 불편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그날만 오지 말고 그 전날 와가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자면 되니까. 뭐 실제로 그 저희 충주 세계무술대회 참여하시는 선수들도 네. 저희가 S급으로 또 딱 SS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 우승할 수 있는 급으로. 다 대회 우승자급. 다 출연했기 때문에 뭐 이번 충주 무술대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저희가 또 그 연애 구견제잖아요. 네. 연애 관련 프로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맞다. 야! 소개팅 프로그램. 이게 야! 지금 네. 좀 말이 많아요. 너무 이뻐. 기대 설렘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서로 자기 소개시켜달라고 지금. 아, 예, 그런 게 좀 있는데.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직원분들, 저희 직원분들 중에 남자분 한두 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여러분들에게도 시청자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드려서. 왜냐면 우리 공감대 영상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연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저희가 섭외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저희 미션을 통과하시면 여자분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 그런 걸 좀 준비 중이니까 네. 제가 봤는데 여성분들 네. 그분들 맞죠? 아 그분들도 있고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지금 라인업이 네. 되게 이뻐요. 그 벤츠의 S, E, C 각 라인업에 350, 200, 200 막 이렇게 쫙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도 차 잘 몰라. 차 얘기하니까. 좋은 차, 좋은 차. 그러니까 어쨌든 라인업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스펙트럼을 A부터 G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근데 그분들도 전제 조건이 있을 거예요 나오는데 잘생긴 사람 좀 캐달라고. 아, 제가 어제 그 한 분이 한 번 그 저희가 섭외한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되게 많이 보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다 쿨게이 오빠한테 사심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쿨게이가 그 당일날 섭외할 때도 섭외를 하고 있는 건지 얘가 번호를 따는 건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지. 아니 섭외를 하는데 왜 손을 어깨에 올리세요?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민소매긴 했었는데 그리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막 얼굴 평가하고 막 했잖아요. 오, 제가요? 네. 여자들 100점 만점으로 막 잣대 매기면서 막 아예 잣대는 안 매겼다 왜 또 막 이사님 99점 막 이러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사님 99점. 그건 나한테 득이 되는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막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세요.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관심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한테 이제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것저것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아 저 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대신에 잘생긴 남자 그 약간 조건을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 한 분은 섭외를 했는데 네.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쁜데 그냥 걸그룹에 슥 끼어나도 사실 잘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은. 아 제가 아는 그 분이죠. 제가 본 분. 아 이 예? 제가 본 분이잖아요. 봤을 수도 있어요.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분이 얼굴 진짜 이쁜데 플래티넘 1이에요. 그러니까 여잔데 플래티넘 1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매칭시켜야 되는지 제가 진짜 고민 중이에요. 아... 플래티넘 1이면은 그분을 데리고 뭐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분보다 일단 잘해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다 해야 하잖아. 그럼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그럼 장인어른이야. 그리고 여자는 약간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 그분 두 번 세 번 떠봤는데 혼자 찍으신 분이에요. 저 진짜 혼자 찍은 거 맞아요. 네. 라고 그냥 혼자 찍으신 그러니까 버스라는 여자 등급을 랭크는 믿으면 안 된다. 사실 그거 제가 뭐 그닥지 부정하진 않는데 그분은 그걸 오해를 산 적이 되게 많대요. 아. 외모도 좀 그렇게 하니까. 맞아. 잘할 것 같진 않아 게임을. 네. 외모 때문에도 오해를 더 많이 받아서 일부러 일부러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게임하고 그렇게. 아. 그래서 플레이를 찍어줘.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NLB 때 제가 커플들 좀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여성분이 남자분보다 티어가 높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버스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중에 개 중에 한두 명은 버스인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버스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자 티어는 믿으면 안 된다는 애초에 여자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버프라는 게 패시브로 붙어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질리언으로 따지면 경험치 패시브처럼. 네, 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네 남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냥 같이 한 거예요, 듀오로. 그냥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막 어떻게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갑자기 나는 다이아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여성분들은 같이 한 건 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실버였는데 뭐 같이 해가지고 플래티넘이 됐어. 근데 나 혼자 돌렸는데 그 플래티넘을 유지해. 그러면은 나는 버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유지하면 플래티넘 아니야? 근데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실버에서 스스로 골드로 올라가는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걸 같이 하면 그건 버스가 맞아요. 유지 못하고 내려가지 않나요 보통은? 거기서 그렇기도 돌리고. 한데 네. 많이 돌리지 않더라고요. 아 일부러? 네 많이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버스가 맞아요,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오 겸손해졌어. 개념년대? 아니 오. 남자랑 만나면 몇 대 몇으로 내세요? 네? 남자랑 진짜로 남자 데이트를 아 저 호구예요 진짜. 남자 데이트를 했어. 네. 보통 몇 대 몇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니 평균 일반적으로 아, 그럼 거의 더치예요 전. 그러니까 더치한다기보다도 밥 사면은 더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멋있어 보이더라고. 어우 있어 보여. 마음에 드는 더치하는 거 진짜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좀 오늘 오빠들이랑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이게 좀 고민 상담? 하고 싶었는데 이따가 하죠. 본인이? 응. 시청자에게? 응, 시청자분들이랑 오빠 나한테. 아 그래요? 응. 어떤 뭐 신체적인? 아 진짜. 아니 그냥 뭐 겨드랑이가 간지럽다거나 누구 얘기한 건데? 만지자. 오빠 제 별명이 치밀분이란 거 알아요? 당해 볼티어? 치밀분이 왜? 여기서 침을 진짜 많이 뱉었어요. 뱉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말하다가 나온다는 얘기? 1타수 1안타 정도 치시거든요. 저분한테 안타 맞거든요. 제 친구 중에 침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친 아니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네. 자 저희가 또 미니 코너로 좀 많이 꾸며놨어요. 아 네 저희가 오늘 또 오늘 마침 네 더럽게 네 새 코너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죠. 더럽게 준비했죠. 네 준비했는데 진짜 왜 아니에요 오빠. 오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일단은 1분 다이어리 네 김일분의
1부 다이어리. 다이어리.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편지를 받는 거나 사진 같은 걸 되게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편지 받은 거? 네, 받은 거. 그러니까 보통은 저도 궁금한 게 여자분들이 네. 막 써요. 쓰고 영화표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놔요, 다이어리. 그 예쁘게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 있어. 막 뭐 오늘 뭐 했다.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짜증내놓고 집에 와가지고는 오늘 참 즐거웠다. 나는 행복한 여자 이러면서 하트 막 치고. 아, 그런 짓은 안 하고. 아,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럼 얼마나 그거보다는 약간 선발이 좀 덜 오그라드는. 아, 일단 사진부터. 네. 일단 저희 부모님 사진. 와. 아, 나 우리 사진 아빠. 봤을 때. 와. 네. 어머님이. 와, 콧날 부수. 어머님이 저 시대 때 기준으로는 연예인급이에요. 네. 연예인급이죠. 왜냐면 저 화장. 시문아 친구급이에요. 시문아가 싸대기 맞은 급인데? 저희 엄마가 진짜 이뻐요. 근데 제가 엄마를 닮지 못했어요. 아니, 1분위가 보면은 있어요. 그 미인상이 있어. 근데 아버님이 키가 굉장히 커 보이시는데 몇이에요? 183? 4?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165? 6? 그래요. 두 분 다 키가 그 좀 네네. 크신 큰 편이었고 두 분 다 고등학교에서 만났고 고등학교 독서클럽에서 만났는데 독서클럽에서 그 독서클럽 이름이 한울타리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한울이야. 그래서 이름이 한울이에요? 아, 너무 드라마틱하다. 야, 드라마인데?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야, 이거 드라마다. 태어났는데 제가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네, 아, 나 왜 이렇게 우량이.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은 네. 일부씩 예쁘잖아요. 저 때는 학원부터 컸더라고요. 네, 약간 계란 같기도 하고. 아, 실패작이야, 실패작. 아니, 다음, 예쁜 얼굴이잖아요. 이마에 노른자도 올려놨네요. 하나 더, 예. 네. 저기서는 이제 가운데 있는. 저 때가 아직 이제 살찌기 전이죠. 살찌기 전이죠. 이때는 딱 괜찮아, 귀여워. 아, 귀엽죠, 애들. 이 정도면 뭐, 귀엽죠. 저 옆에 있는 친구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뭐가 굉장히 불만이 뭐. 네, 아 오른손이 안 보이는데 어디 만지고 있는 건가요? 햇빛이 많이 비쳤나봐요. 아,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때부터 제가 아 온다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밀려 이때부터 밀려와. 어머님이 네. 키 크라고 많이 네.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가족 중에 여자가 저 혼자예요. 큰아빠 고모 다 아들로 아는데 다른 거예요. 아들 키우는 방법으로 여자를 키운 건가? 아니, 잘해주니까. 네, 할머니가 막 산삼 가루 막 갈아가지고 먹고 막 그래서 먹이고 그 산삼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 그러니까 아, 살이 차오르더라. 지금 진짜 딱 오는 수준이거든요. 네. 아직 스타트는 안 끊었는데 느낌 오네. 느낌 네, 느낌 오고 있어요. 아, 네. 느낌 아니까 온다. 제가 괜히 살 찢는 느낌을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뭐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네. 1분위가 살이 좀 쪘었잖아요.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지금 가끔 산삼을 이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네. 산삼이랑 누가 산삼이랑 싸울 생각 그래요? 나중에 저도 비법 좀 전수해 주세요. 알겠어. 아, 예. 그나 다음 사진은 이제 편지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받은 편지들인 거예요. 와, 남자친구 센스. 하늘이에게 하늘 스님 아니다 하늘 하늘아 하늘아 안녕 하늘 읽어주세요. 하늘아 안녕. 너는 어디에 갔다 왔는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꼭 내일인가? 아니면 오늘 아리 켜줘. 야, 얘 진짜 못 배웠구나. 알겠죠. 이게 외국 사람들이 틀리는 그렇죠. 한국 맞춤법이에요. 우리도 외국 가면 큐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랑 맵스캐스전 같이 하. 이게 맵스캐스전? 아, 제가 초등학교에 영훈 초등학교를 나는 곳을 나왔는데 네. 거기에 영어 이머전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아. 이머전지? 네, 맵스캐스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머전지는? 아, 캐스천. 네, 네. 다른 아, 캐스천. 아, 캐스천. 아, 캐스전. 아유. 그리고 다음 거. 아, 네. 아리겨줘. 이거 오늘의 유행 아리겨줘. 저거 뭐지? 이거는 뭐지? 안 알려줌. 풀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문은 못 읽어요 제가. 네. 눈이 나빠서. 어, 근데 인기가 많았네. 네. 하누리에게 안녕. 나 예민이야. 할아버지 그건. 애들. 하누라 편지를 잘 받았어. 나도 친구들을 못 만나서 심심해. 그래. 너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생겼다면서. 참 안 됐다. 하누라 난 네가 부러워. 와. 왜냐면 컴퓨터도 있잖아. 와. 메리 크리스마스. 1998년 12월 29일 혜민이가 내용이 혜민이면 여자. 여자. 어, 내용이 연결이 된 것 같은데 하나도 이어지는 게 없어.
너 아빠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렸다면서. 네. 넌 좋겠다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라는 주제는 확실히 명확하거든요. 네. 주어는 명확한데 이게 굉장히 초등학교 때 편지를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이 친구가 굉장히 생각이 깊었지. 네. 바이러스가 걸렸으니까 마음이 아플 한두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는 좋게 생각해라. 그나마 바이러스 걸릴 컴퓨터라도 있지 않느냐. 아, 그 막 굴게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 조그만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네.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을 달래줄 줄 아는 혜민이. 혜민이. 여기 혜민 스님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자예요. 여자. 네. 스님이 여자도 있어요. 스님도 여자도 있어요. 여자 많아요. 아, 혜민 스님이 남자인가? 스님이 될 것까진 않아요. 아, 제가 맞다. 스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제가 그 이번에 이사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이사하면은 개인 물품 좀 살 게 많잖아요. 홈플러스 저희 그 생일 때 홈플러스 상품권 주잖아요, 회사에서. 네. 그걸로 가서 이것저것 샀거든요. 네. 막 비누 담는 그런 거나. 근데 스님 세 분이, 여성 세 분이 뭘. 네. 사고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들. 네.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아~ 너무 젊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 꽃 같은 사람들이 이걸 왜 해야지 되지? 막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꽃을 꺾고 싶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 사람들 보고. 아, 왜냐면 보통 스님이라고 하면 좀 나이도 좀 있으시고 여성분들이. 그런데 머리가 다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근데 피부도 네. 하얘. 아우. 그러니까 민머리인데도 약간 예쁜 창이 남아있는 얼굴들이.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뭐 여기서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주지 스님은 행복하시겠죠? 뭐야! 이상한데, 이상해! 왜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구경한 네, 일단은 네.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 초등학교 편지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발전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는 제가 엄마한테 쓴 거. 엄마한테. 사전에 얘기할 거 있어요. 뭐요? 울지 마세요. 아.